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히랍에 유명한 그런 철학자 디오게네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대낮에 환한 그 밝은 낮에 등불을 들고 아테네 시를 걸어 다녔어요. 사람들이 왜 이 밝은 대낮에 무슨 등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지금 돌아다니냐고 했더니 디오게네스가 말하기를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그런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너무 어둡습니다.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어두운 세상입니다. 또 부정부패로 너무나 어두워지고 그리고 죄악으로 갈수록 어두워지고 영적으로도 매우 혼탁하고 어두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동성애가 만연하여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고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나라도 얼마나 동성애자들이 그 수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거기 서울 광장 이런 곳에 가서 퀴어 축제라는 이런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하여서 홍수 심판을 받고 멸망했던 노아의 시대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화나 인터넷이나 유튜브 방송 등 이런 여러 가지 매체들을 접해보면 얼마나 세상이 어둡고 타락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도 어둡습니다. 웃음이 사라진 가정,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는 그런 가정, 우울하고 행복이 없는 캄캄하고 어두운 가정들이 너무나 지금 많이 있습니다. 또 너무나 많은 이들의 인생이 어둠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절망과 고통 속에서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아도 예전에 몇십 년 전에는 지금은 힘들어도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면 나에게 더 밝은 미래가 올 거라는 그런 희망의 빛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아도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고 어둡기만 합니다.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고 흉한 소식, 거의 대부분이 어두운 소식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캄캄한 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빛이 전혀 없는 세계 말입니다. 여러분, 지옥입니다. 그곳에는 빛이 없고 어둠 뿐이며 낮이 없고 밤밖에 없습니다. 그 어둠의 세계인 지옥에는 어둠의 영들, 이 악한 영들, 귀신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어둠 속에서 살던 사람들의 영혼이 모여있는 장소요. 어둠의 왕인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이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흑암의 세계, 어둠의 세계를 향해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죄악된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날 거기 등놀이를 하면서 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길이 없고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약속의 땅인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광야에 40년을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서 마시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어두컴컴한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한 번씩 이 초막절한 절기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의 마지막 날에는 중요한 두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실로암이라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오죠. 어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그 눈이 뜨여진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이제 물을 붓는, 항아리에다 붓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왜? 광야에서는 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신들에게 생명수 같은 물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려고, 그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물을 붓고 있을 때 예수님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광야에서 얼마나 목말랐습니까? 그런데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고 그들이 갈증난 그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들이 그 갈증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삶에 지치고 갈증난 영혼들아 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주리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고. 또 한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등놀이 행사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들 마당에다가 큰 등을 네 개를 달아놔요. 그리고 이제 그 등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다가 이제 올리브유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불을 밝힙니다. 그러면 이 불이 얼마나 훤한지 멀리서도 다 보이는 거예요. 이 큰 등불을 켜면은 그 주위가 훤하게 되는데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이 어두운 광야길에서, 길이 없는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자신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밝혀주신, 어둠 속에 방하지 않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춤을 추면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마지막에 등놀이 행사를 하면서 손에 손을 잡고 남녀노소가 춤을 추면서 그 어둠 속에서 자신들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어떤 가운데 있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서 억압과 고통과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종교인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영적인 무주와 소경이 되어 있었고 일반 백성들은 희망을 잃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캄캄한 어두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빛으로 인도하시려고 밝은 삶을 살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우주에서 일어난 자전과 공전 속에서 나타나는 지구의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죄악된 세상에서 죄와 죽음 아래서 절망과 불행과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마귀 권세 아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희망이 없는 삶을 살면서 어둠 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것을 바로 여기서는 예수님은 어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영생을 얻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가운데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더 이상 죄악 속에 살지 않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지 않으며 축복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다가 영원히 어두움이 없는, 밤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죄악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으로 어둠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의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어둠 속에 있습니다. 미래가 어둡고 불투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탄식과 고통 속에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이런 어둠 속에 살지 않고 영생을 얻고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축복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방황하지 않는, 어둠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영원히 어둠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지 않고 빛 가운데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과 삶에 여러분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여기 8장 12절에 그러죠.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는 뭐라고요?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 이 어두움을 밝히러 오신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어두운 인생 가운데 있는 사람, 어두운 가정, 어두운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그 마음이 어두운 자도 그 안에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면 그 가정의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죠. 빛이 없으면 어둠이 지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컴컴한 곳에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내 인생 가운데 생명의 빛인 이 어둠을 밝혀오신 세상의 빛이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하면 내 마음에, 어둡던 마음에 여러분 소망의 빛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둠이라, 근데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생의 빛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절망과 어둠 속에 살고 있다면, 더 밝은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다면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에 이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셔드리면 어떤 일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건 예수님을 말합니다. 계속 보겠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계속 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9절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했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빛을 왔는데도 사람들이 거부를 했어요. 근데 이 빛을 영접하는 사람은, 영접하는 자 12절에 뭐라고 했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어요? 권세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죄악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여러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어둠에서 해방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아멘. 여러분, 오늘 어두운 삶,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우울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둠 속에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다시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이 비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내 가정에 어둠이 물러가고 내 삶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어둠 속에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어둠 속에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 죄악의 어둠 속에, 질병의 어둠 속에, 삶의 고통의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너무너무 밝아졌어요. 마음도 밝아지고 삶이 밝아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모든 게 막 밝아졌어요. 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얼굴이 어둡다? 그러면 진짜 그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때요? 어둡던 얼굴이 밝아집니다. 어둡던 마음이 밝아집니다. 어둡던 삶이 밝아집니다. 죄악된 어둡던 삶을 살던 사람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계속,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자고 생명의 빛을 얻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예수님을 안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리고 세상으로 가고 주님을 쫓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어둠에 빠지게 되고 어둠 속에 살아가게 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되고 타락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순간인데,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혼이 어둠이 없는 그날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날마다 여러분 따라가야 됩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시험도 있습니다. 또 고난도 있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것들이 우리를 막 유혹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있잖아요. 시험 들어가도 예수님을 안 따라가고, 핍박이 온다고 예수님을 안 따라가고, 달콤한 유혹이 온다고 거기 빠져가지고 예수님 안 따라가고 세상으로 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더 깊은 어둠의 수렁에 빠지고 결국에 나중에 그 속에서 살다가 어떻게 돼?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절망과 방황 속에 살다가 영원히 빛이 없는 여러분 그 어둠 세계인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건 순간이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죽는 그날,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빛 대신 우리의 주님을 따라서 여러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 따라가다가 엉뚱한 걸 쳐다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멀리 저 페르시아에서 동방 박사들, 보통 세 사람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산 넘고 물을 넘고 사막을 가로질러서 수많은 날 동안 이제 여행을 해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구주이신 예수님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먼 길을 올 때 어두운 밤에 뭘 보고 왔습니까? 별의 인도를 보고 별을 바라보면서 온 거예요. 근데 계속 어두운 밤에도 길이 없는 곳에서 별을 보면은 그 별이 쫙 갈 길을 인도해줘. 사막에 어디가 길이 있어요? 근데 그 별을 보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 땅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하늘에 그 별을 바라보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무조건 에루살렘으로 갔어. 그래서 에루살렘으로 와서 헤롯 왕한테, 우리가 저 동방에서 페르시아에서 유대인의 그 왕이 태어난 것을 보고 우리가 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당시 그 유대 왕이었던 헤롯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자기가 왕인데 그때는 왕이면 그 아들이 왕이고 또 손자가 왕이 되고 계속 세습을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니 얼마나 여러분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이 제사장과 이런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유대인의 왕이 난다고 했느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다.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이제 헤롯이 그 사람들이 말해 베들레헴에서 아마 태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알아보라고. 그리고 그 왕을 만나거든 나에게 와서 가르쳐다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가 베들레헴인지 어떻게 한 거니 그제서야 다시 하늘을 쳐다보니까 저기 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아기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별을 쫓아서 가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그 이 세상의 구원자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태어난 집 마구간에 그 예수가 있는 그 집을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뭐를 바라보니 자신들을 인도하는 그 별을 바라보고 따라갔어야 되는데 별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방황하게 되고 엉뚱한 그런 곳에 가서 잘못된 그런 어떤 하마터면 그들도 목숨을 잃을 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인도자이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어두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여러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 동방박사들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둠 속에 살지 않고 빛 가운데 밝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런 말씀을 듣고 첫째 생명의 빛이신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빛 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여러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빛 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 성경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 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뭐라고요? 등. 등이 뭐 하는 겁니까?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밤의 등은 어둠을 밝히게 내 길의 빛이나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어두운 죄악된 세상에 이 컴컴한 세상에 내 발, 내 갈 길을 밝혀주는 등이요 내 길에 여러분 그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잖아요. 그리고 그 문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냐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쫓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앞길에 등이 되어서 내 앞길을 밝혀줍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 해도 우리가 밖에 나가 컴컴한데 등불을 켜면은 아 여기에 뭐가 있구나 길이구나 아니구나 이런 걸 다 알 수 있죠. 빛이 있으면 밤이라게도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이 말씀이 나의 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요 내 앞길을 인도하는 인도자인 것입니다. 요즘 표현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은 어디를 찾아갈 때 제대로 못 찾아 막 헤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즘 얼마나 내비게이션이 잘 나왔어요. GPS 연결돼가지고 어디 이제 탁 치면 그냥 그 따라서 가면은 안전하게 뭐 지름길로도 갈 수 있고 또 좀 더 편한 길로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길을 안내해가지고 가잖아요. 여러분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내비가 없는데 한번 여러분이 서울이나 어디 이런 데 길을 한번 찾아가려고 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헷갈리고 얼마나 방황하고 힘든 이런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우리의 앞길을 방황하지 않고 어둠 속에 살지 않고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민족은 어둠 속에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영국이란 나라가 있잖아요. 어두운 나라였어요. 정말 그 사람들 바이킹이라고 하는 해적들, 그 도보 해협에서 거기서 상선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그들의 마음도 어둡고 그 나라가 어둡고 어둠이, 어둠의 영이 그 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영국이 영어 성경을, 그 나라 그 해적들, 이 어두운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예전에는 90몇% 거의 100%가 지금도 명목상은 기독교가 국교인데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백화점까지도 다 주일날은 문을 닫고 상점, 모든 나라의 상점이 다 문을 닫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그 섬나라 어두웠던, 정말 캄캄한 가운데 살던 이 나라가 복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읽게 되자 여러분은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잖아요. 영연방 전 세계, 그리고 가장 부흥한 나라가 되었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가장 세상에서 그런 신사적인 그런 나라가 신사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 어둠 속에서 어두운 삶을 살던 사람들이,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살던 사람도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게 되면 그 삶이 어둠 속에서 빛된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성경을 읽으면 그 어두운 가정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사랑하는 민족, 그런 나라는 어둠 속에 있었지만 우리 민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70몇 년 전만 해도 지구상에서 여러분 가장 가난한 나라, 끝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렇게 비참했던 나라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와서 정말 이 나라에 많은 기독교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어둠과 절망 속에서 옛날에 선교사들이 그 와가지고 이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국의 선교 편지를 보낸 거 보면요, 얼마나 이 조선이란 나라가 어둡고 비참하고 캄캄한 가운데서 무지와 절망 속에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둠과 절망과 그 칠흑 같은 캄캄함 속에서 살던 이 소망 없던 민족이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되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나라가 이렇게 밝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도 보십시오. 인도라든가 이런 나라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 모르는 민족을 보세요. 지금도 어둠 속에 살고 있어요. 인도는 여러분 어때요? 성경을 모르니까 어때요? 소를 우리가 잡아서 먹는, 맛있다고 등심도 먹고 안심도 먹고 갈비살도 먹는 그 소를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거기서는 신이라고 이렇게 떠받들잖아요. 길거리에 소가 가면 신이니까 자동차들이 다 멈춰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인도는 얼마인지를 몰라요. 뭐 14억이다 이렇게 하면 12억이다 하는데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고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소들이 굶어 죽어도 잡아먹지 못하고, 여러분 왜 그러는가?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무지하고 어둠 속에 사는 것입니다. 지금 동남아시아라든가 미개한 아프리카 나라들 이런 데를 보세요. 돌을 신이라고 말을 합니까? 듣기를 합니까? 뭘 하래요? 그 돌 앞에 가서, 그리고 나무 앞에 가서, 심지어 어떤 미개한 사람들은 뱀 앞에 가서, 아니면 저 하늘에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기면서 그것들에게 자기들의 손을 아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이런 무지함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인이라고는 우리나라 같은 이런 정말 문맹률이 거의 없는 이런, 세계적으로 정말 우리나라가 다 이렇게 굉장히 교육 수준이 높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또 그 가운데서 교육을 많이 받은 아주 그런 하이클래스에 있는 이런 지성인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가? 고사를 지낸다고 돼지 머리 앞에 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복을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성경을 모르면은 이렇게 사람이 무지하고 어둠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봐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봐도, 선민인 유대인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개인이나 나라와 민족은 흥하하고 빛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멀리한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빛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예수,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따라가고 그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보면요, 어둠, 죄악에 빠집니다. 그리고 뭔가 이거 분별력이 없으니까요, 이게 옳은지 그런지를 몰라서 그래서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어두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정말 어둠 속에 살지 않겠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매일 말씀을 읽고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어둠 속에 살지 않아요. 우리가 어둠 속에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살려면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낮에는 이제 그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세요. 근데 밤에는 어때요? 또 밤에도 갈 때도 있잖아요. 밤에는 하나님께 불기둥으로 그 광야가 굉장히 추운 곳인데 또 밤에는 온도가 뚝 떨어져요. 그럼 그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밤에는 그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둠 그 가운데서 불기둥이 환한 그 불기둥이 어둠을 밝혀가지고 그들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려 방황하지 않도록 쫙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광야를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래서 어둠 속에 살지 않고 길을 잃어버리게 한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큰 등불을 내게 켜놓고 그리고 손에 손을 잡고 막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을 때 여러분, 여러분의 조상이 지금부터 천 몇백 년 전에 그 천오백 년 전에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그때 광야에서 어둠 속에 하나님이 보낸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고 여러분이 그 여러분의 조상들이 길을 잃고 어둠 속에 살지 않았는데 이제 지금 로마의 억압과 절망과 고통과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둠 속에 살지 않게 하려고 나를 세상의 빛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게로 오라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여러분, 그런데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 그때는 예수님이 계셨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어둠 속에 있는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불기둥 같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어둠 속에 인도했잖아요. 지금은 어두운 죄악된 세상에, 컴컴한 세상에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보면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보내실 것이네.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빛 가운데를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등불과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구속 사역을 마치고 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대신에 누구의 진리의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
방황하지 않고 너희들이 어둠 속에 살려도록 성령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14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을 통해서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보이사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히 어둠이 없는 밤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성령 세례를 안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으면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방황하고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빛 가운데 인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야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니 그가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모두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이번 부흥에 성령 충만함을 넘어 나에게도 성령 부어달라고 뜨겁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오시는 그 목사님도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강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모두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따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살려면, 빛 가운데 살아가려면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요 어떤 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의 불이 꺼지면 심령이 어두워져, 가정이 어두워지고요, 삶이 어두워지고, 영안이 닫혀가지고 이 소경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눈이 있어도, 영안 이 육신의 눈이 있어도 소경인 사람은 어때요? 캄캄한 밤이요, 항상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이게 열리지 않으면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지 아십니까? 영안이 어두워져. 그러니까 영적으로 소경이 되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불이 꺼지면 심령이 먼저 어두워져요. 가정이 어두워지고 삶이 어두워져. 그리고 어둠의 영인 마귀가 틈타고 문제가 틈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제단에 뭐가 꺼지지 않게 하라?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랬잖아요. 불이,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짓고 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제 그 성막에 불이 붙은 이 불을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 40년 거칠 때 얼마나 여러분 잘못하면 불이 꺼지겠어요. 근데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간수를 해가지고 이 불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여러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뭐가 여러분 성전입니까? 우리가 이 교회도 성전이지만 개인적으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모시고 있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는, 무슨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냐? 여러분,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성전 안에 불이 있었는데 그 등불이 꺼지면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봉사를 해도 컴컴해가지고 아무것도 봉사를 못해. 이게 어디가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의 불이 꺼지면 심령이 어두워지고 영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삶이 어두워지고 가정이 어두워지고 다 어두워져서 어둠의 영인 마귀가 지배를 하고 틈을 타고 이런 역사가 되니까 어두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 하지 말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다른 건 쉴지 몰라도 절대로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화를 신은 순간, 저는 목회를 했으니까 몇십 년 했으니까 보잖아요. 기도를 신은 순간 그 사람의 삶은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기도를 쉬면 그 사람의 가정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기도를 쉬면 그에게 어둠의 영인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만이 그거를 어둠을 밝힐 수가 있는, 기도의 불이 꺼져버리니까 이런 걸, 그런데 영안이 어두우니까 이게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눈이 소경이 맹인이 된 사람 앞에가 이게 뭐가 있는지 모르는 듯이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어둠 속에 살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이 어둠 속에 살지 않으려면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빛에서 어둠으로, 어둠 속에 살든, 아니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빛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하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한 번만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해서 바라보고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요 갈 길을 밝혀주는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삶 속에 어둠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밝은 삶, 빛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결국에는 영원히 어둠이 없는, 밤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